오늘 저와 이수진 의원님이랑 함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본회의에 참석한 임종성 의원이 확진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임종성 의원과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랑 밀집 접촉을 해서 오늘 부득이 이 기자회견을 함께 하지 못함을 여러분께 대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발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제가 이수진 의원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대신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지난 8월 30일 두 건의 법률안, 출신학교 차별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과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고용과 교육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법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는 교육, 고용, 국가 자격 등의 부여의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 금지, 그리고 학력, 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실시, 그리고 학력 등의 차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그리고 차별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을 담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학력, 학벌 중시 관행이 너무 깊습니다. 시시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차별과 제한이 우리 청년들을 절망케 합니다. 로스쿨 입시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대학병원, 사립대학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를 등급으로 매겨 점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대학 출신만을 부정하게 뽑은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는 다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학력 간 임금 격차 심화, 그리고 무분별한 고등교육열 형성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옳지 않다고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과 법안 발의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입시 이주 교육과 그리고 학벌 이주의 채용 사이에 놓인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계곡을 함께 건너가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 사교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앞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덕구 이수진.